위에는 다 데크구나. 걷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 써 있지 않을까? 여기도 수도는 있네. 미니 수. 난 뭐 찍고 있는 줄 알았더니 요크 뭐하고 있었어? 응? 그냥 일부러 내가 계속 잡고 있었는데 그게 조금 저울이 됐대지. 그냥 내가 잡지 소 노우디가 그냥 잘 있더고. 어디 오시게 어디 오시게 어디 오시게 어디 오시게 불러봐. 요크? 아빠 어딨어 요크? 안심으로 해볼래? 니네 뭐 해볼래? 이거 다 하면 좀 많을 것 같기도 하고. 2, 3인분이랑 이걸 다 하잖아? 그럼 좀 많을 것 같아. 따뜻해. 안심해보고 싶어? 네, 이게 더 두드려 보이고 맛있겠네. 어떻게 맛있어? 맛은 똑같겠지. 아, 등지 똑같지. 이게 더 비싸지. 이게 조금만. 아니, 이거 13,000원인데, 13,000원. 근데 이게 좀만 더 비싸면 이게 뭐 더 많이 적을 수도 있지. 근데 이게 13,000원인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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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때. 맞네, 나머지요. 자, 등심 돈까스. 엄마, 이거 저녁에 하는 거 같아. 이거 일단 저녁에 하든 집에 사든지 하고. 저거 이제 돈까스. 자, 일단, 어찌됐든, 양 좀 보고 또 할 수도 있어. 양심?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다 설명이 다 나와 있어. 봐봐. 아, 소스가 들어있구나. 아, 엄청 어려운데. 소스 사라졌어? 자, 뭐라, 니네가 한번 읽어봐. 응, 등심, 칼집 잡았다. 아니, 대충, 고기는 엄마가 줄게. 응. 고기에 칼집 내고 하는 거는 엄마가 해줄게. 응. 이거는, 다 엄마. 분말에 물 80ml 넣고 골고루 섞어주고. 이거 해주지. 아무튼 고기 두들기고 하는 거는, 고기 안 두들겨도 되니, 이거? 그럴걸? 그때 칼로 때. 아, 원하는 크기까지 두들겨주래. 이거 엄마 거의 다 하게 생겼는데? 엄마가 엄마 100만큼 할 거지. 두들기는 걸 니네가 해. 근데 이거 칼로 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칼집은 엄마가 내줄게. 위험하니까. 해? 아니야, 칼집을 먼저 내고. 아, 그래? 칼집?
응. 자, 봐봐. 키친타월로 물기를 닦으래. 어, 어. 자, 고기 두 덩어리씩. 어, 지요? 자, 닦을 땐 이렇게 눌러서 두 개씩 닦어. 물기 두 개씩 닦아봐. 응. 고기 두 덩어리씩 니네가 물기를 닦아줘. 됐다. 하고 칼집을 내래. 엄마가 고깃결에 반대로 하려는데 칼집은 사실 뜯어! 어? 뜯어! 이렇게 해서 두들기면 되거든? 자, 지금 이거밖에 없으니까 두들기는 게 두 개씩 해. 자, 두드려 이제 고기. 여기 뭐라고 써 있어? 그 다음에 베터 비추 분말해 물 80ml를 넣고 섞어주래. 어. 이게 지금 50ml니까 80ml 네가 따라봐. 80ml. 여기가 50이니까 한 80, 한 요 정도까지만 따라봐 네가. 봐, 조금만 더 부어가. 다 따라봐. 너무 많은 것 같으면 엄마가. 해봐, 언니도 해봐. 어, 하고 싶으면 해. 나 이쪽도. 이건 거의 90이다, 야. 이거를 여기다 부어. 어, 부어. 붓고, 이게 베터믹스 가루야. 이거 가위로 잘라서 여기에 부어. 엄마가 숟가락 갖고 올게. 섞어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들고 섞어. 아랑이도 이렇게 다 섞어봐. 휘저어 계속. 이제 빵가루를, 얘들아, 이걸 봐야지. 고기를 먼저 여기 묻힌 다음에 빵가루에 묻혀서 튀기는 거야. 어, 이게 잘 묻히게. 빵가루가. 다른 데 썼지 않게 잘. 어, 이거를. 봐봐, 엄마가 처음에 보여줄게.
고기를 이렇게 묻혀, 여기다. 어때, 됐다. 응, 이제 골고루 묻혀줘. 응. 여기다 묻혀. 아, 잠깐만, 이게 지금 꺼져가지고. 빵가루다 묻혀? 아, 이렇게 한 다음에, 응. 골고루 묻힌 다음에, 이렇게. 그냥 뒤집혀주면 되대, 돼. 쉽게. 골고루 묻혀야지. 네가 만든 돈까지. 응, 하나는 엄마가 할게. 나머지는 니네가 응. 해봐. 응. 뭐 맛있고 맛없는 걸 따라서 응. 니네가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으니까. 먹어봐도 돼? 아니야, 그냥 빵가루라. 고기 좀.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올려놓고. 자, 이제 나머지 아무튼 나머지 세 명 세 조각 남은 거 자 해봐. 돼. 닦으면 되니까. 엄마 그 사이에 기름을 올릴게. 아우 나 거기 있어 그냥. 어, 여기 좀 복잡해서. 응. 아이 착해. 나도 튀길 거 같아. 그럼 거기 아빠 가방이니? 여기. 이거 이렇게 해서 기름 끓어가지고 부부 끓여야 되는 거 아니야? 더 맛있게 하려면 어. 엄마 이렇게 한 포기 먹어야 돼. 어쩐지 내 튀김 됐어. 내 튀김이 돼. 이뻐. 원래 있던 거야? 누가? 아, 이거 산 거냐고? 어. 어차피 이게 언제부터 있었을 리가 없지. 기름 조금 빠지고. 오빠 이거 진짜 하고 싶었네. 어? 응? 아이, 착해, 우리 애기. 다 컸네, 애기. 장가 가도 되겠어. 장가? 응. 그거 뭐야? 결혼해야 되겠다. 네. 야, 오늘 장가 가도 되겠네. 와, 되게 잘 익었다. 색깔이 그럴듯하지? 응. 일찍이네. 어, 어. 고기를 더 두드리면 좋긴 한데. 아, 너무 시끄러울까봐 못 두드리겠어. 야, 잘라볼까? 이네 한 명당 하나씩은 먹어야 된다. 응. 맛있어. 야, 저것까지 다 했으면 많이. 아, 덥고 이래서. 이거 100g 되게 된대? 흰쌀로 말려. 잘라볼까? 어. 와, 맛있어. 끼끼까지 더 돼. 고기 잘 익었지? 어. 쭈쭈쭈쭈. 밥이랑 먹어야지. 한 조각씩만 잘라서 보면 맛보고. 조금 시킬래. 엄마. 이거 왜 바뀌었다, 그냥? 컵 모양 근데 왜 바뀌었다? 엄마 아빠 그걸 치워야겠지. 아우나 얼른 와. 밥 먹게. 입고 와야지. 입고 와야지. 밥 먹을 때만 입어. 뚜뚜뚜뚜뚜.
밥 먹을 동안만 입 됐다. 저거 계속 걸린다. 더워서 그런가 보다. 아래 가위 좀 줘. 저수 찍어먹어. 알겠잖아, 토크. 춥다고? 춥다고. 아까 펠이 없다고 해서 안 갖고 와서. 그리고 그 뭐냐, 포크로 먹어도 괜찮아. 이거 몇 인분이야? 2-3인분. 2-3인분에 13,000원 정도면 괜찮을. 밀키트 이 소스가 그 다른 돈까스까지 다 포함이야. 거긴 따로 들어있을까? 엄마 찢어버려. 아니, 그, 아니, 그. 너 어떻게 찾아가더라. 밥못 먹었어. 지금 내일 그냥 가져가려고 했는데 오신다고 하니까 그냥 보내는 거야. 금방 아리야, 할아버지 오셨어. 일로 와, 일로 아니야, 발 좀 빼줘. 발 걸렸다. 자, 하나면 돼. 네, 하나 오늘 저녁에 하나만 먹여. 아니, 어차피 아랑이 거라. 하나만 드세요. 아빠. 아니야. 하나. 아직 먹고 바나나 먹고. 엄마, 여기서 갈게. 이 정도면 되잖아, 어차피. 이 정도면 되잖아. 이게 또 나무가 두꺼워서. 아, 그러니까. 그게 오래 갈 거야. 저녁만 할 거야. 또 너무 많으면 집에 갈 때 침대. 어. 집에 가서 씻을 거야. 아, 이제 뜯어야지. 먹자. 그냥 다 할까? 응. 몇 개인데? 7개? 안 되지 않을까? 밥 못 먹지 않나? 얘는 무조건 있는데. 엄마. 엄마.
아, 어디도 뭐지? 어디 거 여기 있어. 아, 어디 거 넣어줄 거야. 아, 언니 뭐 하고 있어? 아, 언니 거 여기 있고. 젓가락도 필요해, 몇 개? 아니, 젓가락은 여기 있어. 묶어놨어, 얘를? 아니. 묶어둬가 아니고, 얘 조금 묶어 가발로 해놨어. 빨고 곱게 좀 아빠 줄래? 응. 이거 빨고 야 여기 봐, 여기 안 닿다. 좀 가까이 와. 조금만 더 올래? 응. 됐어, 괜찮아. 안에는 좀 들이갔다. 안에 좀 들이갔어? 어, 색깔은 근데 괜찮아. 아, 언니가 먹을 거니까. 네. 먹어봐. 응? 어때? 응? 익었어? 응. 오, 냄새는. 어, 큰한 거 같다. 분명한데? 좀 먹어봐. 너도 좀 줄게. 강아지들이 고구마를 좋아하는 거. 좋고. 그러니까 아따가 그런 거 아니야? 아, 이런 씨. 안 맵지? 보기보다. 보기에는. 확실히 그 집하고는 좀 다르다. 김치랑 먹어야 돼. 포크가. 포크가 없어? 이것도 넣어야 돼? 어, 깻잎도 넣으라고 써있어. 거기서 준 건 아니고 어제 다 먹고 남은 깻잎을. 또 다. 거기서 준 깻잎은 그냥 집에 가서 먹으려고 그냥 안 씻었어. 그냥 넣을게. 응, 어제 씻은 거라 진짜. 나랑은 갔나? 뭐 집에서 뭐 그렇게 멀지가 않아가지고 짜장 밥 줄까? 아, 아리야, 애기 밥 좀만 퍼줄래? 밥을 사가 이쪽도 사가운데 사장님하고 할때 먹으면 맛있다. 원래 짜장 데워줘야 되는데 뜨거운 것도 못 먹으니까 니네. 깻잎 넣으니까 깻잎 향이 탁 난다. 고기 좀 먹어볼래? 아, 이거 하나 먹어. 국물도 줄게.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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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젖제도 샀었구나. 어, 아까 먹는 패턴이 되게 똑같은 거야. 근데 사실 고기 다른 거 사기가 힘들어서. 너무 똑같다. 아, 뜨거. 마음은 소고기인데.